몇 페이지? 405쪽. 405쪽. 그래서 박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원칙이 몇년 보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뭐 됐을 때? 등기됐을 때는 딸린 토지까지 5배, 10배까지 비과세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세대는 누가 돼야 된다? 거주자. 거주자만 세금 혜택을 줘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넓은 집으로도 갈수 있고, 집은 좁은 집으로도 올수 있죠? 1세대.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거주자. and,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다시 결혼한다면은 지금 남자랑 결혼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여자랑 한다, 안 한다?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나 배우자가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라도 얻어먹어요. 자, 그 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밥풀떼기들이 태어나지? 가족을 포함한다. 밥풀떼기들이 태어나 있자. 그래서 가족 등등등. 자, 그 다음 2번. 1세대의 예외. 그래서 결혼을 안할 수도 있죠? 요즘은 신세대들은 절반은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편하게 살다 혼자 죽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연령이 몇세 이상? 30세 이상. 1번.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로 봐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전력이 있잖아. 과거 전력이 뭐다? 이혼. 배우자가 있었잖아. 그 사망. 배우자가 죽은 거야. 사망.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 그리고 3번은 뭐다?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약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100분의 40 이상.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는 불가피할 때만 1세대가 돼요. 어떨 때? 결혼 또는 뭐다? 가족이 사망. 이럴 때만 1세대가 된다. 됐어요? 됐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4번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원칙은 여기 보세요. 몇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자, 나왔다 드디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세종시도 조정대상 지역이지? 그래서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실거주 따져. 거주기간이 몇년 이상이어야 된다. 2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거주 기간이 몇년 이상인 것이다? 2년 이상. 2년 이상이야. 나왔잖아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까만 글씨.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대책이 여러 가지가 발표했죠. 규제 대책. 재작년에 파리 대책. 재작년에 17년도에, 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9.13 대책, 작년에 12월 16일 대책이 있어. 대책이 너무 많아. 그러나 대책 전에 뭐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모르고 샀잖아. 거주 기간을 안 따진다. 대책 전에 취득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파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모르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니은만 알면 돼. 니은만 알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뭐를 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은 2년 거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까만 글씨. 대책 전에 취득한 거는 불이익을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또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일까요? 여기 봐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뭐다? 세종시.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조정 대상이 아니야. 지방은. 세종시는 집값이 폭등했잖아. 그때 다 돈 벌었지? 그러니까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도 해제가 됐다고요. 만약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딱 이것만 알면 돼. 서울 전 지역 and 세종시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고는 안 물어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거기 세종시 보이나요? 기타 지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디에 살아요? 동탄. 거기 동탄면이라고 나왔잖아, 거기. 그죠? 저는 동탄 살아요, 동탄.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408쪽. 408쪽. 뭐를 비과세한다? 1주택. 그럼 주택은 무슨 용도로 따진다 항상?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되 어디에 있는 거다? 국내 거.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꼭대기 주택이란 첫 번째 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 어대 소재주택을 얘기한다. 국내 소재주택을 얘기하는 거요. 국내 거.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공부상 주택의 경우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팔았죠? 그럼 영업용이잖아. 상가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무조건 과세죠? 그리고 이런 콘도나 합숙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안 봐요.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거. 그리고 2번 땅은 어디까지다? 5배, 10배. 과로가 중요해요.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일부가 무허가야. 그럼 실질이 이것도 주택이지? 5배, 10배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박스가 1번이야. 주택이란 무슨 용도로 따진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뭐라 그런다? 주택. 자, 2번 1주택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뭐를 팔아서 그 주택. 그럼 집이 몇 개야? 하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에요. 하나. 어떻게 한다? 1세대. 상가는 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은 주택인데 1세대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팔았죠? 그럼 영업용은 상가잖아. 무조건 과세한다. 그럼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 뜻이에요. 따라오고 있어요. 예.
아, 아. 자, 시작하자고요. 자, 남편도 집이 하나 있고 부인도 집이 하나 있다. 그럼 몇 주택이야? 2주택. 2주택이에요.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죠? 그러니까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별거합니다. 또는 세대를 달리 구성하지? 별거하거나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그래서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야. 부부는 별거하거나 또는 각각 세대를 달리하죠.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자, 그럼 오른쪽 대표 예제 보자고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자, 1번은 맞죠? 1주택 과 여러 개 상가 뭐를 팔았어? 주택을 팔면은 하나잖아. 하나로 본다 맞죠? 그 다음 2번은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죠? 누가 같이 소유해? 동일한 구성원이 동일세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소유해? 딸과 동일세대일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니까. 딸은 건물주인, 어머니는 땅주인, 동일세대지? 그럼 동일자가 들어가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근데 3번은 동일세대가 아니야.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은 동일구성원이야. 그러나 여러 사람은 동일 구성원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소유해. 그럼 이럴 때는 각자가 하나씩 본다고요. 주택수를 늘립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죠? 공부상은 주택인데 뭘로 사용해?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았을 때는 상가로 보지? 과세한다.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별장은 사치잖아. 그리고 기숙사 합숙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안 봐요. 무조건 과세한다. 본다 보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이 몇 번? 3번. 그래서 이번 시험에 2번 3번 꼭 기억해야 돼요. 동일 구성원일 때는 하나로 보고 동일 구성원이 아닌 여러 사람은 각각 하나로 본다고요.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집 한 채 있어. 친구랑 공동명의로 취득했어. 그럼 집이 몇 채야? 두 채. 이렇게.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4번까지 합니다. 이제. 집 하나입니다. 이제. 1세대 1주택.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 다가구. 다가구야, 다가구. 다가구 주택이다. 원투룸이죠? 다가구 주택을 팔았다.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 9억 초과는 과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가구는 까만 거.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봐. 각각 하나로 봐. 근데 어떻게 팔았어? 다만, 별 딱 붙여.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팔았지? 그러니까 여러 개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각각 하나다. 구획된 부분. 그러나 팔 때는 달라져. 주택수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하나로 본다. 통매한 거야 하나로.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겸용주택이야. 다른 주택은 없고 겸용주택. 지금 하나를 갖고 계산하는 거야. 지금 겸용주택 하나 갖고 있어. 이거를 상가주택이라 그러지? 점포주택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에도 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야죠. 그럼 상가주택, 점포주택 팔 때 꼭대기 어떻게 팔았어요? 원칙은 뭐다?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잖아. 복합은 상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점포주택. 그럼 법조문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별 딱 붙여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뭐다?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로 봐요. 그럼 이 뜻은 뭐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유예가. 다만 주택 옆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로 봐서 과세를 해. 그래서 박스. 결론이 박스잖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만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택만 주택으로 봐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봐서 과세한다. 여기 보자고요. 상가주택 하나가 있어. 이거를 팔았다는 거지?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해. 이렇게. 그럼 면적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주택 일부 상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주거용 면적이 60, 상가는 40, 주택이 크죠? 그럼 이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 클 때만. 그러나 50대 50 같죠? 또는 40대 60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본다. 같거나 적을 때. 따로따로 본다고요. 따로따로 봐. 따로따로 봐서 주택 부분은 비과세. 그럼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상가로 봐서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팔아먹을 때 박스만 알면 돼요. 팔아먹을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왜 같거나 적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안 봐? 상가는 과세하려고.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나 같거나 적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과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상가주택을 지을 때는 주거면적이 1cm라도 크게 지어. 그래야 비과세 받으려고.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이 부등호가 나왔잖아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라고요. 왜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안 봐? 상가는 과세하려고. 자, 그 다음 별 딱 붙여. 고가주택.
이게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오늘. 고가. 자, 고가 주택의 정의는 뭐다? 양도 당시 뭘로 따진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다? 9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래서 고가주택 하나야 하나?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9억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나왔잖아요. 오른쪽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한다는 거요. 그럼 세 번 출제된 게 박스야. 뭐를 구하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라. 그 뜻이에요. 양도 차익을 구하라. 그럼 두 번 계산해야 돼. 박스. 박스. 일반적인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빼? 9억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초과 부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초과 부분이 나온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돼요.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이다. 9억이 넘어가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다른 주택은 없고 하나가 있어 하나? 2년 보유했고 요건이 충족됐다. 그럼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들어가지? 취득가액도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액도 들어가고 필요경비가 들어가. 그럼 필요경비가 6억이야. 필요경비가 6억이야. 필요경비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합쳐서 처음에는 취득가액,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세 번째는 양도비. 합쳐서 필요한 비용이 6억이 나간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뭐를 구해? 시험장에 가면 뭐를 물어본다? 이러한 요건 이렇게 하고 뭐를 물어봐?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얼마에 팔아서? 10억. 비율만큼 들어가지? 10억이잖아. 요건이 충족됐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럼 얼마만 과세한다? 1억. 그래도 1억만 과세가 들어가.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억 중에 9억은 일반주택 비과세. 10억 중에 얼마만 과세가 들어간다? 1억만 과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위의 공식이 뭐다?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야? 9억 초과. 아, 9억이지? 그럼 뭐가 남아? 9억 초과가 남아. 자, 그럼 공식에 대입시키면 돼요. 총 필요경비를 빼야지. 빼면 얼마가 나와? 4억. 이게 뭐다? 일반적인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뺀 거야. 빼. 빼. 그럼 이거 갖고 세금 계산하면 안 되죠? 9억 초과 부분만 계산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요? 아, 빼면 되잖아. 곱하기 9억 초과를 계산해야 돼. 공식 나왔잖아.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0억분의 10억 빼기 얼마? 9억. 왜 9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요렇게. 그럼 계산해봐. 얼마 나와? 이거는 뭔 뜻이다?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야?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라 이거지. 빼면 그 10분의 1만. 그 얼마 나와? 4천만 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다.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체.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을 써놓고 4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뭔 뜻이다. 10억 중에 9억은 세금 계산 안 해. 10억 중에 1억. 10억 중에 1억이잖아. 아, 10억 중에 1억만 세금 계산한다고요. 이거 이해되면 무조건 합격. 이게 이해 안 되면 다른 과목도 이해가 약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를 하고 이제 오늘 종강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간다? 415쪽.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마지막 문제. 415쪽. 대표 예제. 415쪽. 답 보지 말고 한번 연구 한번 해봐요. 자, 얼마에 팔았어요? 12억. 그럼 9억이 넘어가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럼 12억을 받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들어갔지? 그럼 총 필요경비가 얼마 들어갔어? 8억. 8억.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와? 4억.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9억 초과를 떼어내야죠. 9억 초과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공식이 어떻게 된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양도가액이면 얼마야? 12억분의 12억. 빼기 얼마? 9억. 왜 빼?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하고 그럼 12억 중에 얼마만 계산이 들어가라? 3억만. 12분의 3. 4분의 1이네. 12분의 3. 4분의 1. 25%. 그럼 얼마야? 1억. 이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에요. 이거 세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쉬운 계산이 이해야. 가장 쉬운 계산이야 이거. 아이고 그냥 빼면 돼. 9억 초과를 계산하고 12억에 팔았으니까 공식이 필요 없어.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계산 들어가는 거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돼.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있다. 한 장짜리. 조세 정리 프린트죠. 그 다음 요약집. 요약집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를 약간 병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5, 6월 달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달이다. 요약집은 필수예요. 한 장 조세정리 프린트.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